네, 저는 오늘 공연인데 당첨자들에게 그 자그마한 메시지 선물 편지를 쓰려고 그 다이소로 가려고요. 오늘 공연인데 좀 틈이 나서 다이소에서 메모지를 좀 사가지고 그 편지를 조금 쓸까 해요. 또 이제 우체국도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책불 택배를 보내려고. 아, 택배로도 보니까? 택배로 돼 있네? 저희 이모 죄송한데요, 그 편지지 혹시?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처음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봐요. 부끄러워 죽겠어. 잠시만요. 간다. 이겨내자. 할 수 있어. 김민규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빼빼로 데이라서 제가 빼빼로를 할게요. 이거 빼빼로. 여기는 다이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로 5개. 안녕하세요. 아, 이거요. 이거 영상 올릴 거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여러분들, 사람이 엄청 봐요. 드디어 첫 브이로그 야외 촬영. 왜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오늘 피곤한데 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고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왔어요. 아마 빼빼로 보낸다는 거는 모르실 거예요. 나 차 키 문을 안 잠그고 왔나? 문을 안 잠그고 왔네? 아이, 바보. 문을 안 잠그고 갔어요. 친구야, 그런 거야. 첫 야외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보이는데 철판을 깔았어요, 안 보고. 이거를 익숙해지면 카메라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제 공연하러, 마타이즈를 하러 출발! Tomorrow. 안녕하세요. 500명 돌파 기념 이벤트 선물하는 이벤트 당첨자분들 뽑으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댓글 다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다섯 분밖에 못 뽑아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구독수가 더 늘어나면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할 테니까 그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오늘 지금 휴가인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씻고 지금 이걸 찍게 됐어요. 와, 700명이 됐어요. 와, 대박. 오, 감사드리고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에코백입니다. 빠르다. 에코백. 와우, 간지나죠? 크기가 에코백입니다. 에코백. 그래서 제가 그 당첨자분들 이제 선물만 받으면 아쉬우니까 제가 편지를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손편지를 넣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편지와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빼빼로 데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맛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를 5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당첨자 뽑고 바로 우체국 가서 택배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분 좋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첨자를 어떻게 뽑냐면 아주 공정하게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 랜덤 추첨이 있어요.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공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Let's go! 랜덤 추첨하는 사이트거든요. 유튜브 댓글. 그래서 여기서 나눔 영상한 사이트 주소를 넣고 검색을 하면 댓글에 조회수가 떠요. 그래서 바로 스타트를 누르면 랜덤 추첨이 됩니다. 네, 일단 뽑기 전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유튜버 발레리노 김명규가 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에코백 5분, 커피 쿠폰 5분. 하, 다음엔 진짜 더 좋은 이벤트로 찾아뵐게요. 자, 스타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당첨자는 껍질 사탕. 유튜브 잘 되길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복사를 하고 받는 사람. 오케이. 자, 두 번째 당첨자 스타트! 스스WWKK님, 명규빠 구독 500명 돌파 축하드려요. 인스타 예고편 보고 바로 유튜브로 넘어왔어요. 예전부터 팬이었어요. 공연도 보러 가고 명규님 특강도 들으러 갔었고 가끔 하는 인스타 라이브도 챙겨본 1인이랍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파이팅!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딱 두 분, 두 번째 분. 자, 세 번째 분 볼게요. 스타트! 세 번째! 이지원님, 안녕하세요. 명규님 구독자 500명 축하드려요. 2010년 동화 콩쿨 금상 받을 때부터 눈여겨봤었는데 유튜브로 명규님을 보니 감회가 색다르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큐튜브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있는 명규님 꿈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노력이 빛나는 명규님 파이팅.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요.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와, 좋은 걸 진짜 많이 써주셨다. 진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복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10년 동화 콩쿨은 금상이 아니라 전체 대상입니다. 네,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는 건 금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상 선발전 때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 스타트! 어? 아, 이거 또 됐어요. 아, 와, 이분 진짜 운 좋다. 안 되는 걸로. 와, 최고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다시 네 번째 당첨자입니다. 유튜브 KSH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아카데미 다녔던 김서연 학생입니다. 어? 아카데미 다녔던 김서연 학생? 저번에 호두깎기 공연 연습하실 때도 저희한테 귀엽다고 해주셨던 거 기억나네요.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 연도 호두깎기에는 서지 못하지만 보러 갈게요. 500명 달성 축하드려요. 제 이메일은 이겁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김서연 학생인가봐요. 김서연 학생. 오, 호두깎기 같이 했다고요? 와. 아, 축하드려요. 진짜. 와. 아카데미.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다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스타트! 뾰로롱. 성현이님. 축하해요. 유튜버 활동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메일을 안 써주셨네요. 이걸 어떡해. 아쉽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이거 왜 이메일을 안 써주셨대. 아, 그럼 무효처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오! 예슬? 예슬이님, 안녕하세요. 기사 보고 유튜버 찾아와서 구독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제가 좋아하는 발레 얘기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다음 주에 마타하리 보러 가는데 혹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유튜브 몇 개 보고 완전 입덕이에요. 500명 돌파 축하드리고 500명 가자!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이렇게. 네, 이제 커피 쿠폰 했는데요. 아, 그 세 번째 그 꼬마애는 커피를 못 먹으니까 이제 바꿀 수 있긴 한데 스타벅스에선 에코백입니다. 에코백 다섯 분. 스타트! 정유진님 구독자 500명 축하드려요. 영상 지금까지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주세요. 발레리너 김명규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정유진님 잠시만요. 정유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코백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자, 두 번째 당첨자입니다. 에코백 스타트! 어? 아까 당첨되신 분인데? 아, 대박. 커피 쿠폰 되셨잖아요, 그죠? 에코백은 다른 분한테 넘겨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운 진짜 좋으시다. 대박. 에코백 두 번째 스타트! 디저님, 형 열심히 하세요. 누구야 이거? 너 누구냐? 누구냐 넌? 아유, 불안한데? 오케이, 에코백 두 번째. 형 열심히 하세요. 아, 이거는 나 분명히 아는 사람 같은데. 아, 자, 세 번째 당첨자 스타트! 영락이님, 부산에도 국립발리단 공연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존경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부산 공연 자주 가겠습니다. 진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진짜. 세 번째 당첨자 축하드려요. 아, 부산까지 착불, 아니. 자, 네 번째 당첨자 에코백 스타트! 박진정님! 1000명 가자!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박신정님 축하드려요. 와, 대박. 아,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자, 다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과연 마지막 당첨자 에코페 주인공은 과연? 주수라님, 입술색 좀 발라. 나 커피 쿠폰. 수라야, 미안해. 너 내 친구지? 미안하다. 아, 네, 편집. 네, 다섯 번째 당첨자입니다. 스타트! 최영민님, 오늘 마타리 보러 갑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는지 몰랐네요. 좀 더 재미있게 마타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여기까지 당첨자분들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이벤트도 이렇게 재미있게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유튜버 발레리노 김명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